그래서 채연이가 시의 3. 뭐 배웠어요? 뭐 어떤 거 배웠어요? 응?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에게 뭘할수 있는지 물어보고 답하고, 너뭐할줄 알아? 너할수 있어? 뭐할수 있어? 아니야, 못해. 뭐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너는 춤출 수 있냐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Can you dance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이거 잠깐만요. 높이를 좀 조정해야 되겠네. Can you dance? 그러면 너는 춤출 수 있다는 뭐예요? 너는 춤출 수, 어? 그렇지. You can dance 이렇게 하면 돼요. 네가, you는 너는, 네가 이런 뜻이고요. Can dance가 춤출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춤출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댄스의 뜻은 뭐예요? 춤, 춤입니까? 춤추다예요. 춤추다. 그러면 무슨 시예요? 그렇죠. 하다시.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can 뒤에 하다시가 오면, can 뒤에 전부 다 하다시가 와요. 그러면, 뭐뭐 할수 있다. 뭐 밑에 뭐 무서운 게 번쩍번쩍거린다. 그치? 뭐뭐 할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는 춤출 수 없다는 뭐죠? 너는 춤출 수 없다. 너는 춤을 출 수가 없다 하고 싶으면, 오, 그렇지. You can't dance 하면 춤출 수가 없다고. can't는 뭐랑 뭐랑 합쳐서 줄여 쓴 걸까요? can 하고, 그렇지. cannot을 줄여 쓰면 can't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뭐뭐 할수 있냐고 물어봤으니까, 할수 있어. 아니, 못해.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겠죠. 오케이. 할수 있다네요. 오케이. 할수 있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죠. Yes, I can. 뒤에 생략된 말. 그렇지. can, 아까도 얘기했죠. can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 I는 나는 이란 뜻이니까, I can dance가 무슨 뜻인지 살펴보면, 나는 춤출 수 있다. 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너 스키 탈수 있냐라고 물어보네요. 그렇죠. Can you ski? 이러네요. Can you ski? 그러면, 스키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지. 스키 타다예요. 한국 사람들은 스키를 그냥 스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요. 스키는 스키 타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시예요? 또 하다신 거죠. 너는 스키 탈수 있다는 뭐죠? 그렇죠. You can ski 하면 너는 스키 탈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너는 스키 탈수 없다는 그렇죠. 뭐 똑같은 거 우리가 배운 것 같아. 뭐뭐 할수 있다 이런 거. 오케이. 그랬더니 할수 있어. 그렇죠. Yes, I can. Yes, I can. 이번에는 그렇죠. Yes, I can. 스키죠. 태연이 열심히 익히 막스 외웠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너 수영할 수 있니? 이러네요. 그렇죠. Can you swim? 혹시 swim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S부터 시작해야죠. 오, 기다렸다는 뜻이 SWIM. 그럼 swim의 뜻은? 오케이, 얘도 무슨 시라야 돼요? can you 뒤에 올리면 하다시라 되니까 수영이 아니고 수영하다예요. 수영은 swimming이라 그래요. swimming이 수영하는 거, 수영하기란 뜻이에요.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못한다 그러네요. 그렇죠. No, I can't. 그렇죠. Can't 뒤에 하다시가 오면 할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노래하다는 뭐죠? 노래하다. 그렇죠. Sing이죠. Sing. Sing 어떻게 써요?
그렇죠. 그럼 너 노래할 줄 아니? 하고 싶으면? 그렇죠. Can you sing? 하면 되고. 스케이트 타다는 뭐예요? 스케이트 타다. 스케이트 타다. 스케이트 타다만 얘기해 주세요. 스케이트 타다라는 뜻의 단어가 있나요? 뭐죠? 스케이트를 타다라는 뜻. 스케이트를 타다라는 하다시 3호에서 배웠는데요. 이거는 문장이고요. 스케이트 타다. 스키 타다가 뭐였어요? 스키 타다. 스키였죠. 노래하다. sing. 스케이트 타다. 그렇죠. 스케이트. 스케이트는 어떻게 쓰죠? 그렇죠.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그렇죠. A가 A. 그래서 스케이트. 오케이. 그럼 넌 스케이트 탈줄 아니? Can you skate?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Good job. 오늘은 조금 어려운 거 배울 수도 있으니까. 자, 되도록이면 패스를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